그래서 시에 있는 겁제를 하다가 말았다고 예, 했습니다. 자, 시를 한번 보죠. 시는 기본적으로 개인성이 극대화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밀의 공간이라고 합니다. 들키기 싫은 거. 그 집안으로 치면은 그 몰래 만들어 놓은 다락방이라던가 뭐 몰래 만들어 놓은 우리 그 지하실 같은 기생충 보셨어요? 네,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안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지하실 같은 거 비밀의 공간 아무한테도 들키기 싫은 것 이런 그래서 보통 이런 1하고 C에 있는 것들은요 언제 가장 우리가 체감을 많이 할수 있냐면은 잠자리 할 때, 부부 관계 할 때, 그럴 때 가장 많이 체감들을 해요. 그래서 C는 이런 건데 그럼 CG는 뭐예요? CG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욕망으로 존재하는 거겠죠. 비밀 공간인데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CG에 잘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이 자리에 뭐가 있다? 겁제가 있다고요. 이게 중요해요. 겁제가 있다, 이 자리에. 자, 그럼 겁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? 내어준다면서요. 겁제는 주고 싶어서 준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본능처럼 돼 있어요. 그게 그냥 관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이거 너 가져. 그 겁제가 잘 발달해든 애들 때부터 이미 그런 게다 드러나 있어요.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맛있겠다 이러면 너 먹어 이러고 그냥 줘요. 쿨하게. 비겁이 그런 겁제가 잘안돼 있는 사람들은 침 뱉는다니까. 진짜로요. 겁제가 있으면 덮어준다고 자기 게 없어요. 그래서 CG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겁제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? 들킨다. 지켜지지 않는다. 네. 이런 것들이 되죠. CG의 겁제라는 게. 그래서 CG의 겁제가 있는 명들은 그 비밀을 만들면 안 돼요. 바람 피면은 100% 걸립니다. 네. 들킬 수밖에 없다니까요. 이게 들키기 싫어도 들키게 돼요. 예, 겁제가 먼저 움직이기도 겁제로 되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. 상대방에서 이런 거죠.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.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여자가 와요. 집에 찾아와가지고 부인하고 맞짱을 떠요.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.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드러난다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겁제잖아요. 겁제를 일간이 어떻게 이걸 해요? 물론 일간이 이게 겁제를 잡아서 쓸 수도 있는데 시에 있는 겁제는 통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연월에 있는 겁제는 통제할 수 있어요. 사회성을 띠고 있잖아요, 그 겁제가.